제가 스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 오늘 그 의지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교인들은 이제 의지, 의지력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과학자들은 이 자제력, 영어로는 이게 self-control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들께서 이제 뭐 영어로 이제 더 이거를 서치하고 싶다, 인터넷에 가서 그러면 self-control이라는 단어를 써서 서치하면 이 과학적인 그 willpower이라 그러지 말고 self-control이라 했을 때더 많이 자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 켈텍 의대에서 아니 의대가 아니고 그 공과 대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의 의지력, 그 self-control이 어디에 있나? 그게 이제 전두엽이 있는데 전두엽 안에서 정확한 장소가 어딘가 이걸 알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전두엽 2.0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교인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전두엽 그러는데 전두엽은 사실 굉장히 큰 두뇌 파트예요. 그 전두엽 안에 또더 중요한 파트가 있는데 그게 전두엽입니다. 이제 그 안에 또 있는 파트가 있는데 그게 올비로 프론탈 콜텍스인데 안와 전두 피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감정과 사상을 처리합니다. 이건 2015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안와 전두 피질에서 이 센서리 인풋, 듣고 마시고 뭐 보고 이거를 인포메이션을 가져가지고 이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이거를 따라할지 도망칠지 이 결정을 여기서 합니다. 근데 이 안와 전두 피질이 사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 어디에 이 안와 전두 피질이 성경에 나왔습니까? 그 신명기 6장, 샤마 이스라엘. 거기서 아마 예수님이 이제 건강 강의를 모세에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썼습니다. 내 미간에 부처표를 삼고 이내 미간이 바로 눈 사이 안와 전두피질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전두엽 안에 전 전두엽 안에 가장 중요한 곳, 우리의 마지막 결정하는 곳이 이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의 사상과 감정이 프로세스됩니다. 그리고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계도 이 말을 쓰는데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게 저는 안와 전두피질이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많이 듭니다. Now, you know, 그또 장소가 저는 하나님의 이미 생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에스겔 9장과 요한계시록 7장.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 최휘천 박사님, 그 앤드루스 신학 교수님, 리처드 초이, 그분이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그분이 안식일이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믿음이 행위가 아니고 안식일 자체가 그냥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때이 전두엽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날 맞은 것을 소수 당해도, like lost 돼도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 믿음의 행위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그를 펴라 그러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연구예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처음으로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두뇌에 있는가를 알게 됐어요. 이게 어디냐면 이제 40명 유명한 건 아니고 그냥 목사님들 아주 신실한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펑셔널 MRI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경적인 질문을.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예, 믿습니다. 뭐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예,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I don't know. 뭐,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뭐를 알게 됐냐면, 이제 그 신앙적인 믿음의 질문을 했을 때, 예, 이걸 믿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그걸 생각을 할 때,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그 믿음, 이제 과학적으로는 이제 믿음이라 그러지 않고, 이게 마음의 이론이라 그래요. 아마 나라 돈을 받아서 그런지 성경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전두엽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고통을 받아도 그 사람의 전두엽이 이렇게 불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오른쪽으로 가지 않, 아니 왼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믿는 사람의 그 전두엽은 그게 continuously 액티브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셀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이마에 인을 맞자마자 영적으로 진리 안에 안착감으로 그들이 요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 이그 전두엽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 의학이 어떻게 그 self control 자제력, 의지력을 높이냐 하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 밖에 있는 능력을 써서 전두엽을 강하게 해서 의지력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이걸 점점 쓰게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두계 전기 자극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성령이 전기라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할때 우리 두뇌 안에서는 전기 자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기 자극을 받아서 전두엽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인이 붙일 곳에 와서 우리의 의지력이 강해져요. 이제 이게 어디에 많이 써지냐면 이렇게 마약 중독된 환자들을 가지고 이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그 이제 의사들 목사님들이나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의학자들은 이거를 이제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때이 전두엽이 커집니다. 이거는 벌써 20년 된 연구 결과예요. 그 닥터 앤드류 뉴버그라고 유펜 유명한 의대에서 연구하신 분인데 이렇게 그 이분이 이제 유태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머슬람이나 이제 뭐 이렇게 그냥 그 부다 비슷하게 뉴 에이지 메디테이션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어떤 기도가 다른가 이런 거를 막 연구하신 분이 그랬을 때그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할때그 전두엽하고 뇌의 언어 영역 에어리어가 활발하게 이렇게 나타난 걸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두엽의 의지를 가지고 보지 못하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두뇌가 변화가 됩니다. 그 두뇌의 변화 자체는 그것의 1인자는 그 닥터 세라 라저이라고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이게 2005년에 알게 됐어요. 하루에 40분 동안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그분이 이렇게 이제 일주일마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전두엽이 사이즈가 커졌어. 근데 그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는 마음 그릇이. 그리고 그 사실 사도행전 1장에 그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기도를 하면서 그릇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지, early rain, 이른 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의 신에서 그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서 그 일을 임한다면 그대의 정신적인 기능들이 강화되고 향상될 것이다. 근데, 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했는데 절대로 제가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이 한국어 예언의 신에서 그 번역을 할때좀 실수한 곳이 꽤 많이 있어요.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사실 이 치유봉사 176장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 through the right exercise of heal. 이 똑같은 statement이 정로의 계단에도 있어요. 근데 정로의 계단을 번역한 분은 잘했어요. 의지라고. 근데 이 치료봉사를 한 분이 의지력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의지를 의지력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게 잘못된 건강기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움 없이 그냥 우리의 파이팅,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싸우기 전에 축구 하기 전에 파이팅 하는데 그런 의지력을 가지고 그 건강 법칙, 육체가 해야 되는 율법을 따라서 우리 건강을 성취하려고 그래요. 그 열매가 뭐냐면 그 유태인들이 그 610개의 법을 만들었듯이 막이 우리 지금 미국 교회 아주 큰 나쁜 일이 터졌는데 이 아줌마들이 막어뭐 코비드 암어 숟가루로 다 치료를 하려고 그래요,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하여튼간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건강기별은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지의 올바른 활동, 정로의 계단도 있고 Ministry of Healing에도 있는데 그 말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전지협을 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그 믿음이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육체가 할수 있는 그 율법을 우리가 꾸준히 매일마다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과가 육체의 성화,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인하여 구원, 몸과 마음의 변화를 얻었으나니 이것이 너의 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오직 하나님의 선물만이 우리를 건강하게 할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